네, 서거당은 아닌데, 그 옆에 준명당, 이거든요? 좀, 이 부분을 좀 볼게요, 여기. 대략 우리가 지금 그려놨던 것들, 맨 위에 이거는 이제 여기, 예저에, 그 다음에 이게 좀 이어져서 보이는데, 이 부분 이면이 이제 그 바로 밑에 얘고요, 얘. 그 다음에 이 조그만 부분, 점자. 여기가 이거예요, 이거. 여기 지금, 이렇게 이런 것들이 올려져 있죠? 겹쳐져 있죠? 그리고 얘가 이제 이 부분이죠. 그리고 그 밑에, 얘는 이게 하나 더 있죠? 이거, 이거죠, 이거. 그리고, 요거, 요거, 문. 그다음에 이렇게 쭉. 네, 대략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얘를 이제 좀 해볼게요. 우선 얘네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얘네들. 네, 이거가 좀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우선 얘부터. 얘는 제가 텍스처를 이걸 쓸게요. 이거하고 얘를 쓸 건데, 이렇게 컨트롤 G로 해서 우선 보시면 얘가 이게 이제 입혀져야 되는데 얘처럼 이거가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게 진행을 하려면 네, 우선 이렇게 돼야겠죠? 네, 얘를 익스플로드를 우선 네, 익스플로드로 얘를 찍어서 여기에 들어가서 네, 이렇게 정면으로 바라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입혀주는데 지금 얘가 세로로 들어갔죠?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자, 면을 하나 그려주고 여기다 얘를 입혀줘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를 텍스처에서 포지션으로 네, 스케일이 엄청 크게 들어갔네요. 네, 이렇게 해서 좀 줄여주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다음에 네 이렇게 이 정도 지금 위에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걸 맞춰주고 됐어요. 그다음에 스포이드로 자 여기서 텍스처에 프로젝티드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얘를 스포이드로 찍어서 여기다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얘 있죠, 얘. 얘에다가도 이렇게 입혀줍니다. 자, 입혀주는데, 여기서 얘는 포지션을 해서 아까 봤던 것처럼 좀 올려줘요. 이렇게 해주면 네, 조금 많이 올라갔네요. 대략 이렇게 그러면은 네, 비슷한 느낌이 나죠. 물론 이제 색깔이 컬러가 지금
근데 분홍색이 아닌데 어차피 지금 우리는 준명당에 이 서거당에 있는 텍스처가 없는 거라서 그냥 이렇게 할게요. 녹색으로. 네, 방법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프로젝티드. 일단 얘는 지워줍니다. 그럼 1차적으로 이 텍스처는 입혔어요. 자, 그렇게 되고 위쪽은 이제 벽이 올라가는 거고. 자, 여기 이 문이 있죠, 이거. 여기 지금 이 부분. 저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쟤는 어떻게 만들 거냐면, 자, 얘가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자, 여기서, 이 면을 클릭하고, 옵셋으로 살짝 간격 띄우기를 해줘요. 근데, 한 2mm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mm 정도. 저 이렇게 됐죠? 자, 여기서 이 면을 지워줍니다. 그럼 여기 라인만 남겠죠? 라인만. 이때 뭘 해주냐면, 여기 보면 익스드 엣지 바이 벡터라고 있어요. 네, 쟤를 클릭을 해주고, 자, 어떤 방향이냐면 지금, 네, 이 방향 있죠? 이 방향으로 그대로, 자, 쉬프트 키를 눌러주면, 네, 고정되진 않네요. 자, 어쨌든 여기서 빨간색 방향으로 살짝 이렇게 진행을 해줍니다. 자, 리버스 스페이스 해주고, 익스플로드, 아니요 해줍니다. 자, 얘는 안쪽은 별도로 그룹을 만들어주고, 겉에 얘도 또 그룹이에요. 자, 여기서 얘를 메이크 컴포넌트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반대편에, 예, 여기 미드 포인트를 잡아서 이렇게 복사해줘요. 됐죠? 자, 여기서 얘네를, 네, 적당한 크기로 키워줍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입혀주냐면, 네, 이거 있죠, 이거. 얘를 입혀줄 거예요. 얘를 일단은 다시 그래서 익스플로드 할게요. 네. 다시 그룹 해주고 얘를 여기다가 입혀줍니다. 됐죠? 근데 이렇게 다 깨져서 들어갈 거예요. 이럴 때는 다시 스케치 UV를 클릭을 하고, 자, 시작점을 여기 클릭하고 진행 방향 레드 축을 하나 잡아줍니다. 빨간색 축. 그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해서 다시 마우스, 자, 하고 클릭 클릭 여기서 튜브 맵을 해주는 거예요. 네, 조금 반응이 느려지고 이상해서 제가 잠깐 그 스케치업을 저장하고 껐다가 다시 켰어요. 다시 해볼게요. 스케치 UV로비를 꺼내고. 네, 스케치 UV 로비를 꺼낸 다음에 얘를 눌러주고 이 포인트 하나를 찍어주세요. 그리고 얘가 시작점이 되는 거거든요. 축을 하나 잡아주고 마우스 클릭해서 튜브 맵을 진행해줍니다. 그러면 보는 것처럼 이렇게
텍스처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입혀지는 형태가 돼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키보드를 어떻게 움직이냐면, 화살표 키를 누르면 이게 움직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쉬프트를 누르고 움직이면 줄어들어요. 근데 이제 키보드 중에 저는 지금 왼쪽 키를 누르고 있는데, 여러분은 다른 거일 수도 있어요. 다른 거.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아래쪽 방향 눌러주고 있고요. 네. 다시. 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이즈를 맞추시면 돼요. 네, 대략 이렇게 됐죠? 그리고 여기도 자, 이게 움직이는 게 확대를 하면 조금씩 움직이고 줌 아웃을 하면 흥분할 때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잘 활용하시면 조금 더 맞추기가 좀 편해요. 네, 헷갈리네요. 키가.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 라인이 보기가 싫을 거예요. 나중에 다 되면, 그래서 마우스 클릭을 해서 이 부분은 하이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쪽도 하이드를 해주고요. 마지막에 여기 이 부분이 라인이 남죠. 외곽 라인이. 네, 저게 이 라인도 보기 싫어지면 그냥 전체 다 선택한 다음에 그 필터 엣지 눌러주시고 하이드 해주시면 아예 라인이 다 없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네,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자, 같은 방법으로 얘하고 얘도 똑같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빨리 해볼게요. 네. Offset 2mm. 네. 네, 제가 지금 복사를 여기 위에 있는 걸로 해서 얘를 찝었죠. 그렇게 되면 이게 이 속성이 따라와서 네, 이렇게 패턴이 비슷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복사를 얘 이거 스포이드로 얘를 찍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좋다는 거고요.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됐죠. 또 얘도 마찬가지겠죠. 얘도
네, 스포이드로 찝어서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렇게 잡고 얘를 누르고 화살표 키를 누르면 방향을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쵸? 또 크기를 Shift 키 누르고 방향 키를 눌러주면 이렇게 줄일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맞춰놨고, 스무스를 한번 주고요. 그다음에 여기 익스트루드 라인. 아이고, 잘못 만들었네요. 익스트루드 라인. 이쪽 라인을 예, 보여주게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부드럽게 보이는 스무스 적용해주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스포이드로 얘를 찍어서 이렇게 해주면 비슷한 패턴이 들어갈 거군데, 얘를 찍어볼게요. 자, 이렇게 됐을 때는 다시 예, 이걸 해줘야 돼요. 뭐 해줘야 되냐면, 스케치 UV 포인트 찍고 레드 축 결정해주고 튜브 맵, 자 이렇게 해주고, 네, 스케일이 안 맞으니까 아까는 위에가 사각형이라서 그냥 바로 적용이 됐는데 얘는 라운드진 거라서 적용이 안된 거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얘는 다시 해줘야 돼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요거 이 스케치 UV 말고, 네, 여기 보면은 그 프레도 트루 페인트 루비를 쓴 거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고, 대략 이렇게 그리고 얘는 컴포넌트 포인트 잡고 복사, 여기는 하이드. 네, 그러면 네, 이런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고, 네, 여기 이 부분은 우선 네, 비슷한 색으로 네, 얘를 녹색으로 지정해 줄게요. 네, 대략 이런 색깔로 정해주고, 자, 어려운 건 아닌데요. 이렇게 되나요? 어디까지 올라가나요? 네, 여기 중반까지 갔죠? 네, 대략 이 정도.
자, 여기서 윗면 라인 복사. 자, 여기까지 해주고. 그리고 스케일을 늘려줍니다. 됐죠? 그러면 네, 이거 대략 만들어진 것 같고. 네, 역시 컴포넌트로 만들어주고요. 얘가 조금 작은 것 같아요. 그쵸? 이 위쪽을 조금 더 올릴까요? 이렇게. 네. 지금 보면은 얘가 좀더 위에 올라갔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 그림을, 네, 잘못 그렸네요. 네, 이 정도 올라가야 될것 같고, 얘는 스케일에 맞게, 네, 이 정도는 올라가주고, 이 정도는 돼야 될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얘가, 자, 여기에서는 스케일을 작게 해서 요거 말, 요거죠, 요거. 네, 여기 밑에 붙는 게 아니고, 여기, 네, 중간에 그냥 올려지는 것 같으니까, 여기도 요렇게. 일단 매핑은 일단 컬러만 바로 입힐게요. 중요한 매핑은 이것들을 하는 방법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얘는 얘가 스케일이 줄었잖아요. 얘를 스케일 유니크, 메이크 유니크를 해서 서로 다른 걸로 만들었어요. 이 컴포넌트의 컴포넌트가 달라요 이제. 그다음에 스케일 디피니션으로 지정을 해서 이 스케일을 고정을 해주시고, 스케일 줄이었지만, 네, 그 스케일을 줄였는데, 네, 얘가 1이라면 얘가 그러면 뭐 0.2 이렇게 되겠잖아요. 1, 이게 0.2. 근데 얘를 다시 1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스케일 디피니션은 이렇게 해주고, 네, 여기서 복사를 해서 대략 이쯤 잡고 나누기 5,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네, 들어갔죠? 다시 복사 나누기 4, 그 다음에 얘 잡고 여기 미드 포인트 잡아서 센터를 맞춰주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윗부분에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을 한 번에 정리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네, 얘하고, 네, 얘하고 적색으로, 얘하고, 아이고, 네, 여기서도 얘는 지금 문이죠. 문인데 두께는 얘랑 같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주면 양쪽이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얘도 같이 변했겠죠? 또 얘도 컬러를 똑같이 찍어주고요. 네, 그리고 컬러를 이렇게 좀 보정해 줄게요. 그리고 얘도 같은 컬러로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하고 여기 디테일 정도만 한번 더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자, 문은 하나만 만들면 되겠죠. 하나만.
네, 자, 문은 일단 모양을 좀 확인을 해야겠죠? 네, 문 타입이 좀 달라요. 그쵸? 그런데, 일단은 얘로 통일을 할게요. 뭐, 이거는 어려운 건 아니니까. 네, 모양을 만드시면 될것 같고. 네. 일단은 여기 예제에서는 얘로 통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네,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안쪽 면을 지워줄게요. 그리고 이 문이니까 이것도 역시 한쪽으로 20, 반대쪽으로 20 해서 40짜리를 두께를 만들었고, 이걸 다시 그룹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룹 안쪽에 또 다른 면을 하나 만들어주고, 이렇게 됐는데, 자, 문을, 일단, 문 틀은, 컬러를, 네, 녹색으로 해주고, 네, 녹색으로 해주고요. 안쪽에 이 이제 면을, 실제로 그 얘처럼 입체를 만들 것이냐, 이 부분인데, 이거 입체로 만들면은 데이터가 되게 많이 무거워지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텍스처로 처리를 할게요. 자, 여기서 지금 어떻게 했었죠? 가운데에다가 면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면을 그룹으로 만들어주고 얘를 이쪽으로 앞으로 한 10, 15mm 정도 앞으로 띄워주고 여기다가 텍스처를 입힙니다. 어떤 텍스처를 입힐 거냐면, 네. 이렇게 생긴 텍스처예요. 이거. 그리고 이제 익스플로드 한번 해주고, 다시 그룹. 여기다가 입혀줍니다. 이해죠? 자, 입히면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뷰 카메라의 프론트 뷰에서 역시 마우스 클릭 여기서 마우스 클릭해서 텍스처 포지션 뭐 또는 이제 스케치 UV 쓰시면 돼요. 스케치 UV를 쓰셔도 되고 우선 네, 여기다가 맞출게요. 자, 더 정확하게 맞추려면 이제 여기다가 그리고 얘도 조금 밑으로 내려서 자 근데 위에가 제대로 안 나왔네요. 이렇게 할 때는 조금 더자 위에가 다 나올 때까지 네 이렇게 이렇게 하고 클릭을 해서 여기를 찍고 살짝 내려줍니다. 네, 이렇게 하면 네,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죠. 네, 안쪽 면에도 똑같이 얘를 이 겉에 있는 걸 미러로 복사를 해주면 안쪽에도 이렇게 나오겠죠. 됐죠? 이거 렌더를 해도 약간 입체감이 나긴 해요. 왜냐면 그림자가 떨어지니까
근데 아무래도 뭐 렌더링을 할 거라면 입체로 만들긴 해야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문까지 만들었고요. 문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은 좀뭐 각자 더 신경 써서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저는 이제 여기도 이렇게 해서, 네, 조로 툴 이용해서 끊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양이 실제 문 만들어진 것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만, 네, 어떻게 돼 있나요? 모양이. 예, 네, 이렇게 돼 있죠. 네. 사실 위에 있는 거랑 이렇게 같이 좀 맞물려 있네요, 이 형태가. 네, 그런데 뭐 디테일, 저기까지 디테일을 좀 주기는 좀 어려우니까 일단 간단하게만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다가 복사를 해줘요. 그리고 나누기 6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지워주면, 네, 푸시로 뒤로 살짝. 네, 이러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여기다 컬러를 이제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기본 모듈들을 좀 만들어 봤어요. 아마 이제 이렇게 되면, 네, 자, 보세요. 얘를 지워주고, 얘까지, 요 위에 있는 얘까지, 이걸 한 번에 한 덩어리로, 네, 얘죠? 얘를 컴포넌트로 만들어줍니다. 네, 이렇게 컴포넌트로 만들어주면, 기본적으로 얘랑 같은 애들은, 네, 한 번에 다 만들 수가 있죠. 그쵸? 네, 이렇게 되고, 이런 애들은 이제 지금 모양이 좀 다르긴 한데, 결국은 같은 얘네 모양에서 조금 수정을 해가지고 만들면 되는 거예요. 물론 문폭이랑 이런 게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 네, 손이 좀 가긴 하는데, 네, 어쨌든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얘는 지금 보면은 이 기둥에 포함되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컨트롤 X로 한 다음에 안쪽에 들어가서 컨트롤 V. 센터점을 잡아주고, 네, 여기서 Shift키 눌러서 센터점을 잡아주고, 그리고 기둥은, 네, 기둥은 하는 김에 텍스처를 입히죠. 네, 얘로 할게요. 그리고 다시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거 쭉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 돼요. 만들어 간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예, 대망의, 예, 제일 어려운 부분이었던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